어제 LG 고우석 선수가 이제 구단으로부터 포스팅 허락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왔습니다. 이게 그렇지만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있기는 하죠. 이제 합리적인 금액, 이뭐 몇십만 달러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, 지금 그 이후에 관심 있는 팀은 분명히 있다. 이제 고우석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, 이제 새로 고침, 그러니까 갱신을 요청한 구단들이 또 있었다. 이런 얘기까지 또 이어졌더라고요. 야, 근데 뭐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 같아. 그리고 또뭐 우승도 하고 또 했는데 약간 그 여론이나 분위기가 보내주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날 분위기긴 했어요, 사실은. 29년 만에 첫 우승을 했는데 이게 정말 강팀으로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려면 고우석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그냥 뭐 구단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. 이정우 선수처럼 미리미리 뭐 그렇죠. 준비를 해서 가는 거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갑작스럽게 신분조회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막 진행이 됐잖아. 네네네. 나는 그런 생각이야. 구단에서 설마 가겠나? 너무 늦지야.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부족했고 너무 짧았고 갑자기 가려면 갈 수가 있겠나? 반드시 못, 무조건 못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. 이건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.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우석 선수가 물론 뭐 오퍼가 있는 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. 그렇게 좋은 조건을 보내줄 수 있는 팀이 있을까? 그쵸. 그러니까 이제 뭐 고우석 선수가 일단은 뭐 돈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많이 포기한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BREA님께서 네이버에서 우석이 돈을 떠나서 새로운 경험, 패기 있는 모습 미국에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. 사실 1년만 더 뛰면 이제 FA로 해외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올 시즌에 사실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포스팅보다는 이뭐 금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FA로 나가면 다시 돌아와도 다른 팀들과 계속 협상을 할수 있잖아요. 근데 포스팅으로 가게 되면 돌아왔을 때 다시 LG 트윈스가 4년의 보유권을 또 갖게 된다라는 거. 이걸 생각하면 와, 진짜 조금이라도 젊을 때,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을 가고 싶었다는 그 얘기가 진짜긴 하구나. 돈을 많이 포기하고 가는구나. 이런 걸알수 있는데, 과연 어느 팀이 좀 관심을 가질지, 진짜 실제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질지, 뭐 돈이 상관없다고 한다면 전 진출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, 구단 쪽에서도 일단은 뭐 합리적인 금액, 뭐 너무없는 금액에는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. 했으니까. 구단도 당연히 그렇지.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. 그 본인도 사실은 그런 금액 받고 가면은 예전에 그 추신우 선수하고 뭐 박찬호 선수 인터뷰 때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돈을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미국은 거기에 있대잖아요. 보장을 해준대잖아. 그쵸. 그래서 결국에는 연봉이 또 목숨줄이랑 똑같은 거니까. 메이저리그 보장도 되고 또돈 많이 받는데 함부로 못 맞아요. 내린대. 네. 마이너.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헐값에 가면 너무 고생하는 거지. 맞습니다. 그래서 나는 좋은 조건에 좋은 대우를 받고 멋지게 가는 것도 고우석 선수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러게. 그게 또 어떨까? 베스트긴 하겠지만, 맞아요. 지금 상황은 뭐 여의치 않은 것 같고, 또 본인의 선택, 그리고 도전 의지를 좀 많이 존중해주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내년에 또 FA니까 진짜 뭐 내년에 대박 나서 그러니까 성적으로 대박 내서 엄청난 오퍼가 국내 팀들한테 올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그럼 뭐 모르는 거니까 뭐. 근데 이제 또 해외 진출을 한다고 결정을 하는 거면, 사실 또 그런 부분도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, 그렇죠. 맞습니다. 어쨌든 어떻게 또 이제 이 등남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그리고 그 집안은 왜 이렇게 다들 머리 숱이 엄청 많은지, 세상에 나오자마자 머리 숱이 또 빽빽해가지고, 아, 이제 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. 그 양준혁 아들보다 이종범 손자가 먼저 나왔다고. 그러네. 그건 얘기해도 되냐 이런 거 막? 일단 얘기하고 그냥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내 아니 마시니까. 뭐 결과적으로 예. 그게 또 양준혁 선배만 얘기를 해. 재홍 형, 아이, 박지원 선배도 그렇죠. 있고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너 자꾸 너 머리숱 많다고 머리숱 함부로 얘기하면 안 아, 돼. 그런가? 어? 백만 탈모인들 어떻게 하려고 진짜 아, 야, 너 언제까지 갈줄 알아?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